성경을 보면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끈 모세, 네. 또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 네. 그리고 또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 이런 이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리더십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이 그 리더십 없이 그 어떻게 그 대장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 리더십 강의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지도자들을 모델로 삼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십 강사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분? 어떻게? 외자 맞습니다. 우리가 예. 아는 그분 네. 한옥 목사님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리더십에 네. 있어서는 저는 엄지척입니다. 아, 네. 지성 영성을 겸비한 설교가시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십 강사시고 예, 강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렇습니다. 자, 예.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홍 목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아, 직접 이렇게 예. 뵙네요.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매일 기쁘게 모신 지가 지금 몇 년 만이죠? 네, 10년입니다. 10년? 예, 교회 개척하고 1년 왔으니까 네. 예, 10년 됐네요. 이제 11년 된 건가요, 그럼? 예, 교회 개척 11주년이 지나고 한 달 지났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목사님,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 아닙니다. 좀 네. 사갔다고 늘 그러던데. 아니, 저희가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을 요청을 했더니 네. 아이, 나 출연했었는데 그래서 10년 전입니다. 10년이면 강선도 변하는데 예. 출연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어, 벌써 예. 10년 됐네요. 그전에 그저 두란노 성경교실에서 또 예. 네. 예, 두란노 성경교실도 했었고 네. 또 종교개혁 그 500주년 기념 그 강의도 CTS에서 했었고 네. 예. 하나님의 경영 그거 갖고 또 시리즈 예. 한번 했었고 CTS는 제가 아주 그래도 참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셨죠 이번에는? 예,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아, 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예. 코로나 폭풍을 잘 뚫고 나오면서 네네. 하나님 은혜로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교회 개척하시고 1년 만에 나오셨었는데 네네. 그 1년 동안에도 부흥이 엄청나게 됐는데 뭐 지금은 또 교회 그때 제 기억으로 많이... 그때 제 기억으로 네, 늦었을 저기 거예요. 개척하고 1년 만에 나오셨어요. 내가 뵌 후에 그때 성도 수가 1,000명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때 그랬죠. 예. 지금은 좀 어때요? 11년 된 지금은 어떠세요? 예. 지금은 우리가 뉴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000명이 예. 되었고 우와, 주일학교가요. 예.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한 이제 한 1,000명. 네. 그리고 이제 장년부가 2,500에서 한 3,000 정도 그렇게. 그럼 한 예. 5,000 정도 예. 한 4,500에서 5,000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예. 새로운 교회가 예. 예배당이 없어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물론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장소는 있는데. 예. 근데 예. 어? 네. 내 교회 내 건물이 없어요 교회가. 예. 세 번째 우리가 건물을 빌려서 지금 네. 예배드리고 있죠.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건물을 못 찾아가지고. 아, 못 찾아서요? 없어요. 뭐 그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설교를 스테반이 얘기했던 스테반이 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광야교회를 모세교회가 이끌었다는 말을 해요. 네. 그 광야교회는 계속해서 성막이 치고 움직이잖아요. 네. 한국. 네. 그렇죠. 제가 좀 그런 교회였다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교회 건축에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예.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성도들을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하고 예. 건물은 하나님이 주시면 자연스럽게 하겠다. 그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꼭 고집 부리는 건 아니고. 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한 5천 명 정도가 모이려면 그 규모도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서울 시내에 그런 게 참 힘들지 사실 찾기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네. 코로나 사태도 사태로 이제 예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가다 네. 보니까 예. 미자립 교회나 이제 작은 교회들은 진짜 예배가 거의 중단됐다고 그렇지.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예. 정말 교회 문을 닫고 정말 감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전쟁 때도 우리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이런 경험이 없었지. 예. 상상도 못 했지. 전무후무한 사태였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임대 쓰고 있는 건물에서 그 있는 회사 직원이 예. 확진자가 나왔다는 전화를 제가
6월 23일 주일 그 토요일 밤 10시에 전화를 받았어. 어떻게 하냐고 내일 방역 당국이 나와서 그때만 해도 살벌했거든요. 그럼 확진자 나오면 건물 다 폐쇄시키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밤 10시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 밤에. 아니, 밤 10시에. 저는 보통 9시 반에 자거든요. 예. 주일날을 위해서. 그런데 제 스케줄을 잘 아는 행정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다급하게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몇 시간 전에 부산 수영로 교회랑 호산나 교회가 예배당 전체를 폐쇄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딱 그걸 오니까 우리네.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5천 명 성도들한테 공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30분 동안 가장 외롭고 뭐 전례가 없는 일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회적인 책임과 이런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성도들이 안전해야 되고 사회에 주는 이미지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딱 결정을 하고 글을 그대로 썼죠. 이제 전체 교회한테 나가는 공지문을. 저에게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생방송으로 가겠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창고 비슷한 데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직원만 갖고 생방송으로 이제 그 다음날 갔는데 그걸 공지문을 써서 쫙 전교인 라인망에다가 보내고 나서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나와서 부선부선 우리 예배팀 다 해갖고 온라인 방송으로 하는데 성가대가 없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서 특순하고 하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 그리고 이제는 한국교회 그 끔찍한 온라인 예배가 그 다음 주부터는 막 모든 교회가 다 셧다운하고 한 몇 달을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 주가 또 마침 3.1절 예배였어요. 너무나 눈물이 나고 그 옛날에 러브레터라는 영화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자기 조난당한 애인을 생각하면서 하얀 눈 덮인 산에 가서 그 여인이 오겐키 데스카 하는 잘 있냐고. 예, 진짜 눈물 났었거든요, 저도.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니까 제가 그 기분이에요. 성도들이 잘 계시냐고 오겐키 데스카. 성도들은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못 보니까 그 심정으로 몇 달을 살았죠. 근데 너무나 눈물이 나고. 그렇게 힘들고 야 예배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성도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면서 울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기가 막혔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게 그 중에서도 이 메시지를 담은 우리 위로를 그러니까요. 해주는 책을 내신단 말이에요. 이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게 폭풍 속의 은혜. 이게 저 목사님 내신 책 중에 가장 지금 신간이죠? 신간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매 신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는 부흥회처럼 하거든요. 근데 40일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5년째 되니까 저 좀 힘들다 싶었는데 이게 교회당 예배 폐쇄한 게 35일째 되던 날이에요, 새벽기도 하던 때. 그때부터 온라인 새벽 기도로 돌아섰는데 다시 한번 40일째 끝내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금 완전 공황 상태인 거예요. 교회당 폐쇄된 데서. 그렇죠. 딱 감동인 게 이거 40일로 클로즈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죠.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까지 내가 새벽 기도 플러스를 계속 가겠다. 온라인이지만. 한 80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특세를요? 그러면서 그 새벽기도 메시지랑 제가 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평소에 준비했던 메시지 섞고 또 칼럼을 또 신문에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맞아서 썼던 걸 다 섞어서 제목은 그대로 잡혔어요. 그냥 폭풍 속의 은혜. 그런데 이게 여름 지나고 딱 나오면서 타이밍이 또 타이밍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고 특세가 원래 40일이었다가 플러스 알파로 갔잖아요. 그게 거의 80일. 이제 지금은 135일. 지금 135일 갔어요?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정부가 또 광복절 이후에 또 세게 하면서 저 또 그냥. 그럼 우리 또 특세. 그럼 목사님 그렇게 특세로 계속 가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전쟁이 이렇게 치열해질 때는 장수가 몸을 사리지 않고 제일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는 주중에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이거는 비상사태인데 성도들이 넋을 놓을 정도로 지금 사는 게 힘든데 이때 담임 목사가 몸이 부서져도 제일 전방에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특세 생중계를 하는데 이게 보통 때 나오던 오프라인 사람들보다 몇 배가 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아. 전 세계에 막 다른 해외에 있던 분들도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계속 생중계 새벽 기도를 가는 데가 별로 없대요. 근데 네. 저는 우리가 건물도 없고 네. 이거라도 내가 해야겠다. 예. 그래서 우리 힘든 성도들 생각하면서 사실 굉장히 그때는 보고를 봤는데 코로나로 막 직장 잃은 사람도 너무 많고 이 난리 통에 또 암 걸려가지고 그런데 신방도 못 가. 아. 그런 성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막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그래서 뭐 새벽 기도라도 뭐 내가 목숨 걸고 해야지 생각하게 됐어요. 네. 성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 새끼 같은 목사님께는 그런 분인데 세상에 암에 걸려도 신방도 안 돼. 뭐 직장도 잃어. 가게 문도 다 닫아. 내놓고. 성도들을 좀 더 많이 격려하고 싶었고. 아, 그리고 그냥 생전 처음으로 막 예배당을 예배 성가대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정부 조치로 내려오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나 싶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박해받았던 초대교회 생각을 하면서 네. 성도들을 굉장히 격려하고 우리가 이건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지난 8개월 동안 거의 전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그렇죠. 전투력이 막 상승하는 거 있죠. 아니 저 조금 목사님께서 피곤해 보이시긴 하세요. 네, 지금 그렇죠? 피곤해 보이시긴 하시는데 네. 아니 그리고 좀 빠지셨어. 근데 그래도 이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글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거 좀 나눠주세요. 너무 뜨거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그래가지고 막 출근하면서도 이 새벽기도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는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분들도 캐나다, 미국 뭐 다 셧다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시차를 맞춰서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정말 세계가 우리의 교구처럼 돼버린. 그래가지고 제가 힘든 것보다 한 10배의 은혜와 감동이 또 암 걸려가지고 투병 중인 분들은 자기 소원이 생방송으로 새벽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피곤해도 이렇게 멀리 있고 그런데 생방송으로 계속 새벽 기도가 나오니까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교회가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또 정부 조치 풀려가지고 한 좌석 30%를 모였잖아요. 다시 만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눈물나죠. 아, 막 감동이 목사님 요즘 예배는 매일 부흥회 같아요. 그죠? 아 저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그게 습관적이었어. 한번 잃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인다는 아멘, 게 아멘. 그거야 그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걸 통해서 교회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실수한 거다 이거. 그렇지. 이거는 옛날에 졸던 사람도 그냥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주는, 막 전사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걸 통해서 황골 탈퇴할 것이다. 맞아요. 거품이 싹 빠지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목사님 저 미국 출신이에요.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출신이라기보다는 14살 때 제가 미국으로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어제는 영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14살? 영어 단어를 그 14살 때 간 거 치고는 우리말 잘하시는 거지 진짜 잘하시는 거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이제는 영어 잘한대요. 그러면 한국에서 20년 산다 보니까 영어가 잘해요. 목사님 그 한국에서 지금 다시 오신 지가 20년 되신 거예요? 21년째인 것 같아요. 99년도 2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꿈이었어요? 아버님이 목회자였죠?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미국에서 두 번 하셨는데 그 두 번 다 이렇게 목회가 안 돼서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 당시 80년대만 해도 막 그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참 힘들던 때예요. 공항에서부터 픽업해서 이제 성도들 조금씩 모아서 목회하던 때인데 이렇게 목회가 몇 번씩 안 돼서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삼형제 전부 다 미국에서 여러분이 풍문으로 알고 있는 모든 미국 교포들이 겪는 육체 노동을 다 해봤죠. 예를 들어 그래서 뭐 그 주유소에서
이제 돈 받는 건데 이게 흑인 우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시급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에 하던 사람 하나 총 맞아 죽었어요. 뭐 그런 위험한 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결하기도 하고 햄버거 가게에서도 일도 하고 제일 기억나는 게 청소. 장난감 회사를. 장난감 회사. 회사를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청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알았는데 중간업자가 한 반을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 회사 그 조립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은 회사 모든 사무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아 청소.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카페트잖아요. 예. 이걸 다 베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수십 개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다 버리고 화장실도 한 20개 이상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저는 목회 아름다움보다도 너무 고생을 하니까 우리 형이랑. 아, 저는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는 뭘 해도 목사는 되지 말자.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이런 어려운 목회자들 도우며 살자. 그래서 이제 뭐 형도 전자공학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되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는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되죠. 그러면은... 너무 목사가 안 되겠다고 선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좀 친구들도 좀 거룩한 사람들은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렇게 그랬는데 갔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야성의 부름소리 같은 하나님의 압박. 그게 언제셨어요? 그게 막 계속해서 오더니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미주지역 CCC 그 컨퍼런스에서 저희 누님이 김준곤 목사님 막내따님이랑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집안이 잘 알았는데 저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에서 CCC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CCC 여름 컨퍼런스에서 김준곤 목사님, 빌 브라이트 박사님 뭐 여러분 좋은 분들이 강사로 오셨는데 한 그 대학 교수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압박을 다음 시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깨우는 복음 전도자가 누군가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설교자가 계속 제 쪽만 보면서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왜 나만 바라봐? 네, 그래서 이거. 화장실을 갔다 왔죠. 내가 갔다 오면 끝날 것이다. 네. 그런데도 계속 제 쪽을 보면서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자기는 그쪽만 보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원고에도 없는 그 메시지를 주의 종으로 콜링하는 메시지를 한 30분을 계속 아니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을? 아니요 그 교수님을, 교수님을 나중에 얘기했죠. 거기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계속 압박을 받다가 돌아와서 한 달쯤 있다가 어떤 수양에 다시 가가지고 훈련을 확인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인간적으로 저 아버지처럼 고생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나 목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 목회를 책임지실 거냐 뭐 이걸 하다가 딱 했는데 제가 그때 그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변호사 하려고 달릴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없던 평안함이 그때 딱 오더라고요. 이제 막 다 포기해버린 콜링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하시니까. 그때 이제 신학으로 신학교로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으로. 신학교로 신대원으로 갔죠. 자 그러다가 이제 21년 전에 이제 한국에 오신 지가 21년 되셨잖아요. 21년 전에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귀한 만남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용조 목사님과의 그 만남이죠. 그 94년도였나요? 그때 그 LA 교포 그 신문에 그 광고가 났는데 1.5세 목회자들을 30명 모집해서 한국 두란노서 근데 초청을 해가지고 왜요? 한국에 앞서 나가는 교회들을 그 교포교회 차세대 목회자들이 좀 경험하게 하겠다. 경험. 그게 하용조 목사님 아이디어인데 그때 저는 분명히 목사님들 초청인데 그때 전도사로서 아직 안수받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지금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 권준 목사님이 LA 두란노서 담당이었는데 야 조금 있으면 안수 받는데 뭐 목사 아니면 어떠냐 그런데 또 30세 이상이 그때 제가 29살 반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뭐 반올림하면 그게 그거지 뭐 그거 뭐 까다롭게 따지고 그러냐 그래서 친하니까 막 해가지고 사이드로 서류를 넣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표만 내면 한국 오면은 우리 1.5세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 앞서가는 교회들을 다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참 못 나갈 상황이었던 한 달 반 후에 아내가 첫애를 출산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갔다 오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내가 올 때까지 애를 낳으면 안 된다. 그게 마음대로 돼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그게 운명의 만남이었어요. 네. 박사학위 가정하고 미국 동부에 가서 리서치도 좀 하고 그래서 콜링은 94년도에 받았는데 나오게 된 건 99년도였죠. 예, 공부 마치고 박사학위, 이제 박사학위 그날 그해 봤던 해 그때 이제 나와서 온누리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죠. 아니 근데 왜 미국에서 소위 말해 14살? 14살 때부터 미국 생활 몇 살 때까지 계셨던 거죠, 그럼? 네, 99년도니까 몇 살일까요, 그게? 예. 꽤 오래. 예, 그렇죠. 예. 몇십 년을 생활하시면 몇십 년은 아니고. 예.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언어가 사실은 중학교 때 가면 그 언어로 바뀌거든요. 예. 예. 빨리 습득이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셨으면 이제 한국말도 좀 어눌하시고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단어 선택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단어가 정말 주옥 같은 단어들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따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 90년대부터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 한국말을 막 열심히 말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냐 보냐면 왜냐하면은 아니 그래서 뭐 저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그 당시 LA에서는 비디오 가게가 많았어요. 예. 한국 드라마 비디오가 작으면은 LA 교포 사회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 1.5세들이 다 비디오로 한국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짧아요. 그냥 이상한 거죠. 좀 스트릿 랭귀지 같이.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목사지만 조금 문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집이나 이런 거 그리 책이 굉장히 많으죠. 그래서 네가 한국말 공부를 하려면 비디오를 보고 하면 안 되고. 그래갖고 중학교 학생밖에 안 된 저한테 이어령 씨, 김형석, 안병욱 이런 너무 어려운데 뜻도 모르는 한국 에세이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시인들 책 이런 거 다 갖고 계시다가 아버지 방에 쭉 꼽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워낙 옛날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가서도 영어 배우면서 꾸짐없이 한국 책과 영어 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취미 생활.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분들 말을 모르면서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언어 감각이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 이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21년 되셨으면 한국이 더 편하죠, 이제는. 예, 이제는 영어가 안 나와요.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힘드세요. 그러실 거야. 저 지난번에 미국 맞아요. 갔을 때 미국 웨이트레스한테 스프라이트 시켜야 되는데 사이다 플리즈 이러고 있더라. 이게 뭐야? 사이다가 입에 붙어가지고 사이다 플리즈. 아, 이게 정말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이게 아, 이거 사이다 갖고 그러세요. 그거보다 더한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목사님 지금까지 내신 책이 몇 권이세요? 많이 내셨어요. 제가 한 28권 정도 됐을 겁니다. 정도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몰라요? 저 세봐야겠는데 28권 맞나? 28권. 첫 번째 책이 뭐예요? 거인들의 발자국이죠. 그죠? 그건 알죠. 야, 그게 진짜 베스트셀러. 그 우리나라에 와서 첫 책이 거인들의 발자국. 그 그게 내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게 뭐 28권 중에서 제일 메가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그 왜 처음 낸 책이 그랬을까요? 내용이 뭐였죠? 그게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 사실 그게 그 하용조 목사님 대타로 그 기업인 CEO들이 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 캐스팅한 스타일이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 한번 써보지 아, 툭 던지세요 강의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본인 말씀으로는 그렇게 본인이 기회를 툭툭 준 사람은 많았는데 그 기회를 설마 대박으로 터뜨린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강태로 이제 책을 썼는데 이게 써보니까 350페이지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란노 편집팀이 목사님 너무 아직 지명도가 없는 작가가 너무 300페이지 넘는 책을 두꺼워. 이거 그림도 없는데 너무 두껍다. 그리고 리더십이 이거 딱딱한데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90%의 책들이 1쇄를 못 넘긴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말고 책 사이즈를 좀 줄이자. 제목도 출판사에서는 뭐 리더십 이야기 그런 걸 제안했는데 내가 거인들의 발자국 난 하고 싶다. 근데 제목이 너무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겠다. 그때 하용정 목사님은 한옥 목사 하자는 대로 하라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속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면은 페이지도 줄이지 않고요? 네, 페이지도 하나도 안 줄이고. 그래서 그 한 목사님도 참 고마운 게 한옥 목사 고집대로 해라. 이거는 좀 독특한 책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목도 안 건드리고 나왔는데 그 대학교에서 유럽과 미국 역사를 전공을 하면서 네. 제가 리더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이쪽 방면의 모든 동서양의 리더십 이야기 속에 성경이 현적인 관점으로 조명을 한 거죠. 예. 어프로치가. 거인들의 발자국?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면서 워낙 출판사에서도 불안해하니까 나도 불안해가지고 믿음으로 탁 냈는데 나간 지 2주 만에 막 대박이에요. 그때 이제 종로 서적, 네. 교보문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이게 전체 서적에서 1위로 딱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몇 달을 그러니까 놀랬죠. 그쪽에서도 아니 기독교 서적이 이런 게 있냐 그러면서 교보문고에서는 이제 기독교 섹션을 또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면서 출판사에서도 놀래고 그래서 저도 놀래고 네.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하나님의 은혜였 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다 해외 작가뿐이었어요. 예. 존 맥스웰, 뭐 스티븐 코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어 서책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게 한국말은 한국말이나 이게 정서가 좀 안 맞죠. 정서가. 예. 근데 이게 국내 작가가 나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또 그 시대적인 흐름도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목사님은 네. 이름도 덕 봐요. 아 이름이 이름도 덕 본다니까. 네. 어 그래요? 한홍. 한홍? 한홍. 한 번도 안 잊어버린다니까. 네. 아직까지 동명이인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잊어버린다.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때 목사님께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은 부목사님께서 얼마나 바빠?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네. 저도 특히 온누리 교회는. 그렇죠.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 리더십 강의하셔요. 그때 대학 출강도 하셨었죠.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예. 한동대학교 출강도. 포항까지. 예. 그러니까 예. 부교육자 사역도 하셔야 되고. 책 써야 그러면은 책도 써야 되고. 그때 두란도 바이블 칼리지 학장도 했어. 와 학장까지요? 아, 그러면. 그 월요일에 모시는 거예요 그거는. 월요일 사역이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건강에. 배치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고가 났죠. 났어요. 예, 사고가 났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다가 이제 2002년과 3년도에 이제 온누리교회가 99년도가 횃불성전으로 양재 캠퍼스로 예, 개척을 예. 했어요. 네네. 그게 한 2년 지나고 나서 이게 조금 하 목사님이 저를 거기 책임자로 처음에 설교할 때부터 보냈었는데 양재 수석이 됐죠. 네. 그게 더 바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하 목사님이 아프셔서 많이 국내에 안 계셔가지고 네네.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 더 바빠졌는데 온누리교회가 러브 소나타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 일본 지역으로 가서 네. 큰 예. 문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가서 관여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트레이드마크가 된 열린 예배 네. 네.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특별 프로그램 하면 제가 또 기획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대만을 갔다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하면서 로스나타 때문에 하다가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대만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이제 CEO 컨퍼런스를 하고 오는데 몸이 싸늘한 거예요. 예. 딱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고. 이렇게 아내가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입 돌아갔어요? 그리고 망치질을 하는데 막 물이 흘러요. 어떻게? 이제 구안화사가 온 거죠.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왼쪽으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하고 한방하는 분도 치료를 못하고 그래서 한 달을 고생을 하다가 진짜 신의에 가까운 침을 잘 놓는 크리스찬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도 침을 잡고 딱 하는 말이 자기도 자신을 못해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한 달 만에 고쳤어요. 굉장히 아픈 침을 놨고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 가서 한두 달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혈액순환이 네, 돌아야 되고,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용조 목사님이나 한옥 목사님 같은 분은 일에 대한 열정의 DNA가 말릴 수가 없는 분이래요. 예. 아파야만 스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아도 앞으로 평생 10%는 남아있을 것이다. 앞으로 자기가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에 70%, 60%만 해라.
이건 하나님이 일찍 준 경고 사인이다. 네. 그거를 우리 말로 흔적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 같이 지금도 조심합니다. 네. 아니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사실은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거 나서 저는 98년도에 네.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본인은 거울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죠? 네. 겪어봐서.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느껴요. 네. 말할 때. 맞아요.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목사님 왼쪽, 저는 오른쪽으로 왔어요. 새로운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했을 때 이제 그 참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개척교회 그러면은 어려움이란 단어가 뒤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워낙 스타성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1년 됐을 때 그때 모셨을 때 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승승장구 1,000명, 3,000명, 5,000명, 무슨 뭐 7,000명, 10,000명 이게 아니고 중간에 정말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아, 있으셨어요? 아, 그럼요. 네.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5년 전쯤인데 네. 네. 그때 유기성 목사님도 좀 그때 나오셔서 비슷한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예. 한 5년 전쯤에 이제 초창기부터 있었던 재직들 수십 명이 예, 저에 대해서 많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 자기는 좀 이상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 예, 예. 권위주의가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커피 마시고 자전거도 타는 따뜻한 네. 가족 같은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면서 막 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험담을 하고 특히 뭐 제가 뭐 큰 재정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뭐 그런 뭐 수백 백억을 뭐 횡령을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사람이 주는 상처. 그래서 그때 날마다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시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 지냈던 동무들이 나를 둘러싸고 욕을 하고 악한 음모를 꾸미고 예. 그때 다윗의 그 절절한 눈물이 가슴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 많이 회개를 한 게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당연시 생각했지만 그들을 떠나보낸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는 축복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가는 거는 굉장히 분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덧셈은 당연시 받지만 어머 내가 잘났으니까 그 정도 받았겠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빼실 때는 막 이를 갈고 하는데 욥한테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신 것 같아요.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아 근데 그때 한 석 달을 그런데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단 한마디도 내 자신을 인간적으로 방어하지 않겠고 그 사람들에게 반격하지 않겠다. 그냥 조용하셨어요? 그리고 다 침묵하고 목사님이 가만히 있냐고 할 정도로 침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석대로 왜냐하면은 그 몇 년 터울로 한국 교회 좀 중대형 사이즈 교회가 문제들 많은 교회들을 봤는데 같이 법정 소송하고 반격하고 그랬을 때 교회가 깨져버리더라고. 목사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깨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걸 했더니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썼어요.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면은 정말 내가 겸손한 종으로 살겠고 특히 교회 초창기부터 해왔던 게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여호와가 기뻐하시고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실 것이란 말씀대로 나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을 돕는 목회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깨끗하고 겸손한 종으로 살 것이고 이걸 쫙 서원 기도를 썼고 하나님 앞에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 저랑 중보기도 파트너거든요. 그 기도 제목 딱 봤더니 반나절 만에 이메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실 것이다. 목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정말로 한 달이 못 돼서 나가실 분들 다 나가시고 이렇게 됐는데 정리가 싹 된 거예요. 정리가 딱 됐는데 가장 헌금도 많이 하시고 가장 활동도 많이 하시던 분 재직들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저에 대한 많은 나쁜 루머가 많이 돌고 그랬으니까 목회가 굉장히 데미지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데미지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몇 개월 있다가 제가 신년 특세 40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특세. 네. 특세 40일을 부흥회처럼 뜨겁게 했는데 부흥회 끝날 때쯤에 알았어요. 40일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부흥이 오겠다. 예. 그래서 그때 나가신 분들의 정확하게 10배가 몇 개월 만에 들어오고 교회 예산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깔끔하게, 그래서 출업으로 겪었던 교회는 보통 몇 년을 가잖아요. 예, 오래 가죠.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 물어보면 어떻게 새로운 교회 이렇게 빨리 해결을 했냐. 빨리 해결했냐. 근데 그때 제가 1년도 안 돼서 해결이 된 거예요? 예, 1년도 안 됐죠. 한 6개월 만에.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고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다시 다이나믹하게 막 성장하는 목회가 됐는데, 그때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네. 그때 5년 전이라 그랬죠? 네. 목사님 5년 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목사님 방에 목회자님들 방에 딱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오늘 저 벽에 있는 걸 떼우셨어요. 네. 아, 예. 새로운 교회 목사 선서문이라는 걸 붙여놓으셨어요. 예. 그 이후에. 예. 이게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예, 그 첫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매주 교육자 회의 때마다 우리 목사들이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요? 아,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가슴에 찡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손을 들고 다 선서를 다 같이 선서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감동이 있죠.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들고 있을 테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선서. 예. 보이세요? 예. 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손 들고 하세요.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평생 돈과 이성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정성으로 양떼를 목양하되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아,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만 생활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럼요. 예. 세 가지였어요. 세상 속으로. 예. 네. 열방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미래 속으로. 예. 세상 속으로는 이제 세상에서의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거. 네. 열방 속으로는 이제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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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미래 속으로는 이제 자녀 교육. 주일학교. 그거 세 가지. 핵심 축입니다, 교회. 예, 예, 예. 아, 그전에는 그 300명 중보기도 팀이 없었군요. 예. 그때까지 중보기도 팀이 있긴 있는데, 이제 불같이 교회를 지키는 전사같이 기도하진 않았죠. 근데 제가 항상 스펄전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강단 밑에서 기도실에서 150명의 그 기도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말로만 듣고 언젠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아,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구나. 예, 아, 그래서 1, 2, 3, 4부 예배 사이로 2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고 교회 위기가 터질 때마다 그리고 그 교회 모든 사무실에 붙여놨어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아. 스펄전 목사님이 150명? 네. 어디 사탄이 들어오냐. 그때 이제 교회 숫자가 3,000명 갈 때였으니까 나는 그럼 10분의 1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어렴풋이 300명 한 건데 뭐 더 많으면 좋죠. 네. 다른 우리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요새 참 힘들어요. 맞아요. 응? 예배도 그때 좀 그랬고 마스크 끼고 찬양하려니까 답답하고 벗을 수도 없잖아요. 또 특히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의 예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저희도 지금 저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거랑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요 교육자들이 계시는 상태에서 드리는 거랑 아이들이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 저는 그래서 이제는 가정 예배가 옵션이 아닌 필수로 다가와 버렸다. 가정 교회가. 그래서 그 주일학교 영상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쏠 때 꼭 보면은 엄마 아빠도 같이 해요. 꼭 그 얘기를 넣어요. 그럼 엄마 아빠 끌려와요. 거기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교회 오시면 그냥 애들을 집어넣었거든요. 네, 네. 그랬죠.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살아도 두 시간 동안 교회에서 해결을 하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집에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랬죠, 이제 그랬죠. 교회가 오히려 부모한테 확 밀어넣으면서 교회가 도와드릴 테니까 부모님이 승부를 보세요. 이렇게 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야죠. 오히려 함께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한 패밀리 부모 학교는 또 금요일 저녁마다 또 쏴줍니다. 우리가 두세 시간씩 네. 전문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는데 네. 아이들 거는 콘텐츠도 만들어서 쏘지만 이제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또 같이 하고 예, 예,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태 터지자마자 제가 딱 판단한 게 우리 모든 유재현 전도사님들은 이제 온라인 방송국이다. 우리가 EBS다. 예. 기독교 EBS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촬영 장면이네요. 예, 예. 교회에서. 아.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전도사님들이 정말 잘 만들어요. 편집도 아, 잘하고 아, 그래가지고 예. 막 전도사님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쏟아 부어가지고 어차피 올해 오프라인 사역을 많이 못했으니까 방송 장비 사주고 그러면서 컨텐츠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어, 바뀌었어.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도 너무 감사하다. 예뻐라. 아, 주일 학교를 쏴주니까 너무 좋다. 아, 중국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오히려 주일 학교 못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캐나다나 이런 데서도 주일 학교를 네. 열심히 해서 보내주니까 뭐 미취학부, 학령부 다 아. 거기 맞춰가지고 하는데 꼭 연예인들 같은 우리 전도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꼭 연예인 연예인 기획해서 사장 같은데 정성을 쏟아가지고 아. 고기도 사 먹이 컴퓨터도 좋은 거 사주고 야. 그러면서 그냥 정성을 쏟아서 하니까 막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세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방송처럼 막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건 뭐 새로운 교회는 장비가 있으니까 저 지금 장비 없거든요. 네네. 한 번은 지방에서 아주 큰 교회,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 네. 시설도 있고 그런 교회 영상팀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갖고 어떻게 이런 허접한 데서 이렇게 네. 찍어서 저렇게 잘 올리냐. 자기들은 시설도 좋고 그런데 회개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빌려 쓰는 건물이니까 이곳저곳에서 카메라 놓고 그냥 빨리 배너 치고 해서 하는데 결국은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연예 기획사 대표님. 그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네. 좀 힘 좀 내시라고 권면의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주일 학교 애들 좀 했고. 네. 성도들의 그 사정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먹먹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퇴직금 다 쏟아부어서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진 게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가서 설교할 말을 잃어버리는 어줍지 않은 설교보다도 더 그 해줄 수 있는 말은 전 하나님께서 뺄셈을 하실 때는 반드시 뺄셈을 통해 덧셈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구안화사 걸리고 그래서 사역을 아무것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참 그거 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았어. 새 방언이 터지고 불 같은 기도를 하게 되고 목회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배를 못 가고 그런 굉장히 극악하게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목사는 위로를 못 해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폭풍 속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쉬운 해답은 없지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돼 있는데 거기서 영어성에 보니까 pass through라고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통과한다는 이 고난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이 불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고 살아서 제가 항상 성도들한테 해주는 이제 다 알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탄은 결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제부터 위대한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꼭 성도님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예,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이제 여쭤볼게요. 될까요? 우리나라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 정말 예수 한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요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민족 복음화밖에 없다. 거룩한 코리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저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이 좀 아들처럼 저를 아껴주셨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제 가슴 속에 항상 있어요.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정말 이걸 붙잡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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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새로운 교회 우리 한홍 목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풍 속의 은혜. 네. 28권 책을 쓰셨는데 이게 28번째 신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 꼭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시겠습니다. 네. 야, 폭풍 우리 지나가요 지금. 그렇죠. 네, 많이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언젠가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한국교회 무너뜨리려고 했던 일, 전 세계 모든 복음화를 어떻게든 한번 무너뜨려보고자 코로나19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봤는데 저희 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은 사탄일 뿐이야. 하나님이 아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